그날 이렇게 소랑 굿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소가 통째로 있고 돼지도 통째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또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 통째로 하는 게더 좋은 건가요, 아직? 사실 그 소를 통소를 통으로 세운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소가 삼지창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날 그 소가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이 구떡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얼마만큼 삼지창에 굿이 한 번에 바로 쓰면은 정말 이 정성을 들이고 진짜 마음과 뜻대로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굿을 해도 소가 세워지지 않고 힘들어 하면은 그만큼 가는 길이 운을 받아도 시원하지를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소를 세워주는 것은 정말로 세우는 사람도 보통 능력을 가지고는 힘든 거예요. 제가 그날 제가 당시에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소가 저건 안셀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컸어요. 아, 그렇죠. 근데 소가 진짜 그 통소가 딱그 삼지창에 딱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만지시더니 딱 쓰더라고요. 그리고 툭툭 쳤는데도 안 안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죠. 그만큼 이제 그 기운과 이제 뭐 운의 기운이라든가 뭐그 주식회사에 운매하지 하는 사람이 그만큼 덕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기분 좋게 탁 서야만이 천운 대운을 받는 것이지 그게 자꾸 쓰러지고 안수하면은 그거 정말 서로가 불편한 문제거든. 그래서 소를 세워보면은 얼마만큼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딱 삼지창에 섰을 적에 한 번에 탁 서야 그만큼 운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좋고 세워주는 사람도 좋지. 계속 돼지가 옆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면은 그거는 운맞이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잘 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굿이 잘 네, 됐다는 엄청 걸잘 뜻하는. 됐다는 거죠. 시원하니까. 그리고 선생님, 저는 그날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선생님이 부채랑 방어를 흔드시는 도중에, 부채가, 선생님이 격하게 흔들어서 부채가 찢어졌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부채가 쉽사리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그 이렇게 천운맞이, 대운맞이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쓰던 부채, 내가 쓰던 방울, 내가 쓰던 그 무복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전부 구입을 새로 사서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새로 이 집에 천운 대운 기여분을 받아주는 일인데, 그런 경우는 왜냐면은 이 집도 정성을 들이는 집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당을 모셨고 신을 모셨던 집안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조상에서 반갑고 조상에서 차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 이 정성 들이는 집도 할머니가 신당을 모셨었고 어머니가 모셨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일부러 뜯어서 뜯어지는 것은 그니까요. 아니거든, 예, 그런 그것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전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쯤에 이렇게 위에 걸려있던 그 빨간색 천, 흰색 천, 파란색 천, 이 천들을 이렇게 반으로 쫙다 찌그치시더라고요. 예. 그건 어떤 걸 의미했던 건가요? 그것은 어느 쪽이냐?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 이 집에 이렇게 신을 모셨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천존이라고 그래요. 무속 용어로. 근데 천존을, 무속이니, 무당이 신을 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오색 천을 집으로 가져오는데, 이분들은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업의 운을 받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신은 접고 사업으로만 열어달라는. 그렇게 해서 그걸 전부 선왕에다가, 선왕당에 메워줍니다. 어쨌든 그날 이렇게 저희가 굿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되게 멋있는 장면도 많았고 신기한 장면도 정말 많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날 굿은 어떻게 좀 만족을 하셨는지. 뭐 우리 애가 무당에 굿을 해서 정말 내가 내 몸에 실려 가지고 내 몸이 가볍고 내 몸에 감흥을 해서 시원할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굿이 잘된 거예요. 근데 정말 몸이 무겁고 어디 다치거나 피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부정이 그만큼 끼었고 그만큼 시원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날 일은 정말 시원하게 잘 됐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은 이제 잘될 일만 남았겠네요. 예, 또뭐 하시고 내려오면서부터 좋은 일이 있으셨고, 아, 예, 진짜요? 내려오셔서 바로 또큰 건을 또 계약을 하셨고,
와. 그만큼 그래서 이 운맛이라는 것이 정말 돈도 많이 들지만 아무나 이렇게 소를 바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